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중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합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또 국력을 높였으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행정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 본다면 그는 성공한 왕, 유대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그를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평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출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므리 왕의 성취와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국방과 무역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는 이 도시를 건설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안정성과 또 경제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특히 시돈과 동맹을 맺고 또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이 동맹은 그의 아들 아합이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자벨과 결혼함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오므리 왕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모압을 정복하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므리 왕은 분명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더욱 강력하고 또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빛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므리 왕의 삶을 통해 세상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오므리 왕이 어떻게 보였는지입니다. 성경은 오므리 왕이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특히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므리 왕은 이러한 면에서 여로보암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을 넘어 그 길을 확장하고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자벨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오므리 왕이 시작한 시돈과의 관계를 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바알 숭배는 더욱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세상의 평가가 전혀 아닙니다. 오므리 왕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면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나 능력, 그리고 직위 등이 세상의 기준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기준이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오므리 왕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성공이나 또 물질적인 풍요, 또 인간관계에서 성취 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동기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숙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정직함,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 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그분께로 인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안내했는지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먼저 세상의 성공과 또 하나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므리 왕이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따라 행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평가 사이에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주님의 뜻을, 계획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와 또 주님의 평가가 다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